자, 그러면 이제 그 손견의 아들, 이제 손책 이야기인데, 역시 JPG 파일을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코에이 삼국지 시리즈에 나온 손책을 갖고 왔어요. 자, 당연히 이제 군벌이고, 그 이제 오나라 제국 손오, 손오의 두 번째 군주죠. 첫 군주는 보통 손견으로 봐요. 그러니까 손오에서는 그 왜냐면 그 추존왕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손견은 원술에 의하여서 움직이다가 죽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그 독립 세력 손씨로서는 손책이 처음. 근데 손책도 처음 그때는 굉장히 그 나이가 어렸어요. 손책도 그때는 나이가 많이 어렸고, 그래서 이제 손견이 원래 그 손책이 어린 시절에는 자기 가족들을 그 수춘성에 머물게 해요. 그래서 손책은 이제 수춘성에서, 그러니까 원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성에서 이제 그 어린 시기를 보내게 된 거지. 어린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 하여간 명성을 이제 쌓기 시작했고, 그 이제 손책하고 동갑내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주유. 그 유명한 주유예요. 근데 이 주유는 그 나중에 그 오나라의 이제 그 군사이를 맡는 그 참모가 되죠. 근데 이 주유는 이제 나중에 그때 죽어요. 적벽대전이 끝나고 그 주유가 그 형주 땅의 그 남군성 공략을 하다가 갈비뼈인가 그 독화살을 맞아요. 그 독화살을 맞고 나중에 상처가 악화돼서 죽어요. 그렇고 그 이렇게 악화돼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남군성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비의 군대가 차지를 하게 되죠. 자,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주유가 이제 그러면 서현으로 이주해서 살자. 주유가 이제 서현에서 살고 있었거든. 아, 그 분당 서현 말고. 그래서 손책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옮겨가서 살아요. 근데 이제 손견이 죽은 다음에 그 원래는 그 이제 중국의 역사 그 사서 중에 한 명이 하나인 그 위서에 따르면 삼국지 시대의 역사서는 그 공식 오피셜 역사서는 위서예요. 한그 후한서 다음에 아마 그 한서 후한서 다음에 위서일 거예요. 위서 다음에 이제 위서 다음에 이제 진서 뭐 그렇게 갈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가면요, 원래 이제 손책이 후작자를 이어야 되는데 동생인 손광한테 이걸 양보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원래 장강의 그 북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당시 이제 서주목에 있던 이 도겸이 손책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제 떠나요. 그래서 떠나고, 그 장괭이, 그, 이제 이때 손책의 부하로 들어가고,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을 장괭한테 맡겨. 그 다음에 이제 원술 휘하로 들어가요. 원술 휘하로 들어가서 이제 벼슬살이를 하다가, 벼슬살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손견하고 원술의 옛 인연을 언급하면서 그 등용해 달라. 그래서 원술이 손견이 다스리던 옛날의 부곡들을 다 손책한테 돌려주게 돼요. 예, 아빠의 뒤를 이어서 통치해봐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병사를 돌려주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손책의 친척들을 각각 이제 그 지역에 태수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래, 그 땅에서 병사를 모아봐라. 근데 이제 거기서 모으려고 했더니, 그 도둑들한테 기습을 당하고, 그래서 병사를 다 잃어버려. 그래서 다시 원술한테 가니까 원술이, 그래, 손견이 데리고 있었던 1,000명 다시 돌려줄게. 했었고. 근데 이제, 손책이 그 다음에 이제 원술로부터 태수직을 약속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두 번이나 이제 파기를 당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빡쳐요. 그래서 나 이제 독립할래. 독립을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손책은 이제 그때부터 독립을 결심을 했는데, 그 한동안은 다 원술하고 그래도 힘은 합쳐서 살아.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남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술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드디어. 그래서 원술이 스스로 황제를 선언하는 그 시점에서 손책은 원술을 꾸짖는 서한을 보내고 이제 손절을 하게 돼요. 왜? 삼국지 연의에서는 손견이 그 옥새를 갖고 그 철수했다는 건이 언급이 돼가지고 손책이 그래요. 원술한테. 왜 옥새를 안 돌려주고 역적짓을 하냐? 뭐 이런 내용이 삼국지 연의에서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198년에는 이제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헌제가 손책한테 자기를 내려요. 그래서 손책한테 자기를 내리고 원수를 공격해라. 물론 이거는 조조의 뜻이었겠죠. 하여간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손책은 원수를 토벌을 하기 위해서 조조, 여포 이런 세력들하고 같이 출동을 해요. 힘을 합치게 돼. 근데 문제는요, 숫자로서는 여포의 군대나 손책의 군대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삼국지 연의에서는 원술이 여포를 20만 대군을 동원해서 공격을 한다. 약간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를 이제 여포, 유비, 조조, 손책 등이 협공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시냐. 근데 이제 실제 정사에서는 그런 원술 협공 작전에서 실제 주된 전쟁은 조조, 뭐냐, 허창에서 파견된 원군들이 다 해요. 조조의 군대가 다 해. 조조의 군대가 제일 많았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손책은 그 이후에 헌제한테 계속 박물 이런 거를 공물 이런 거를 꾸준히 바쳐요. 황제한테. 그래서 헌제한테 계속 책봉을 받아.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제 원술이 죽고 원술의 일가족이 원술의 시신을 갖고 있는 그 관을 메고 유훈이라는 사람한테 가요. 자, 근데 원술의 휘하 장수들은 원래 손책한테 가려고 했는데 유훈이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유훈이 이제 예장으로 예장피수 화음한테 사람을 보내서 군량을 요청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손책이 유훈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맺고 뇌물을 줘. 그래서 상류를 공격해라. 그리고 그 틈에 손책하고 군사참모 주유가 유훈의 본거지인 환성을 빈집털이를 해버리고 원술의 일가족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미녀 자매였던 이교를 그들이 취하죠. 역시 여자 취하는 거는 여기도 나오네. 어쨌든 그래서 성 밖에 나가 있던 그 유훈도 격파를 하고요. 유훈은 이제 그 본거지가 털리니까 황조한테 구원을 청하는데 그 뭐냐 황조의 큰아들 황혁도 손책한테 털린 거야. 그래서 유후는 결국 이때 이제 조조의 부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손책이 하구성이 있는 황조를 공격을 하는데, 그, 뭐냐. 그래서, 그 유표가 황조한테 그 유호하고 환희를 원군으로 보냈지만, 근데 이제 유표의 조카거든요, 유호가. 근데 손책이 유호하고 환희도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예장태수 화음은 손책의 부하가 되고요. 그래서 예장태수 새로운 자리에는 손분이 가고, 뭐 그런 관계가 바뀌어요. 근데 이제 손책이 그렇게 그 강남 강동의 이 81주 지역을 평정을 하게 되니까 조조가 이제 슬슬 이제 손책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조는 동생의 딸 조카 딸을 이제 손광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조창하고 손분의 딸을 결혼시켜가지고 겹사돈도 맺으려 그래. 근데 이제 그렇게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손책이 그럼 나 대장군 줘라. 그래서 관계가 어긋나 버려요. 자, 어쨌든 손책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강동 지역을 딱 장악을 했는데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 조조가 200년에 이제 관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책이, 조조가 관도에 나가 있네? 그러면 허창을 급습을 하자. 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북상을 하다가, 근데 이제 광릉태수였던 진등하고 접전이 먼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원래 이 진등은 도겸의 부하였다가, 유비의 부하였다가, 그, 뭐냐. 서주성이 함락될 때, 그때 이제 조조의 부하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광릉 태수가 돼요. 근데, 그, 진등의 친척은 손책한테 졌던 진우였던 거야. 그래서 진등은 그 진우의 복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 의병계를 써요. 그래서 손책이 져. 그래서 이제 손책이 이제 일단 여기서 지고 이제 대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허공의 식객들의 이제 기습을 받게 돼. 그래서 이제 손책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뭐냐. 손책의 척후 관리가 그 허공이 헌제한테 보낸 그 밀서 폐하 손책은 항우와 같은 무예와 항우와 같은 인격을 지닌 위인입니다. 항우와 같은 인격이라고 하면 인격이 더럽다는 거예요. 때문에 손책은 언제든지 황실을 뒤엎고 그 종묘사직을 자신이 가로챌 수 있는 위인입니다. 그런 손책을
가만 냅둬서는 안 되며 조정에 불러들어 죽이든 인질로 붙잡아주든 해야만 합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 손책이 허공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게 돼요. 허공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손책은 바로 슉! 죽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표전에 따르면 손책이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사냥을 나가요. 손책이 사냥을 나가는데 이제 허공의 식객들이 허공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허공의 복수를 하자 하면서 그 칼, 화살 이런 데다가요 독을 발라요. 맹독을 바른다. 그래가지고 허공의 식객 3명이 사냥터에 군졸로 있었는데 손책이 그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속인 거지. 한강 장군의 병사들인데 사슴을 잡느라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고 구라를 치는 거야. 그래서 손책이 한강의 병사들은 내가 다 아는데 너희 같은 놈들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한 명을 이제 위협을 주려고 활로 쏴서 죽여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둘이 그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된 거잖아. 한 명이 죽으니까. 그래서 일단 암살 작전을 실행을 하려고 손책이 뺨에 그 독화살을 맞춰요. 근데 이제 손책이 기병들이 도착을 하면서 이제 겨우 남은 두 식객도 다 이제 죽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사 우길이 탕문 아래로 온 거다. 어쨌든 근데 이제 도사 우길을 따른 사람이 많으니까 손책이 그를 잡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그 부녀자들을 시켜서 손책의 모친인 오씨 부인한테 그 우길을 구해주라고 청하게 했지만 그래서 이제 손책의 엄마도 살려줘라 했는데 손책이 이해를 안 듣고 우기를 죽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기를 섬기던 여러 사람들이 우길 도사님은 죽지 않는다. 그 혼백이 빠져나가서 신선이 된다. 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야. 뭐 어쨌든. 그래서 수신기에 따르면요. 그래서 이제 손책이 그 허창을 공격하러 가는 그길 도중에 그 장수하고 관리들이 우길 부근에 그 우길 근처 많이 모여 있으니까 손책이 우길을 잡아들이고 그 지금 날씨가 가뭄인데 비를 내리게 하면 사면하겠다. 근데 진짜로 대낮에 비가 샥 쏟아진 거야. 그래서 장수하고 병사들이 기뻐하는데 손책이 그걸 보고 빡쳐서 오히려 약속을 깨고 우길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길의 시체를 수습을 했는데 그 이제 밤이 되니까 그 이제 다시 구름이 일어가지고 그 우길의 무덤을 덮게 돼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그 시체가 사라져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수신기에 따르면 우길이 죽은 다음에 이 손책이 혼자 앉아 있어가지고 우길의 환영을 보게 되는 거야. 분명 나는 얘를 죽였는데 얘가 왜 환영으로 있지?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죠. 근데 이제 화살을 뺨에 맞았잖아요. 그 뺨을 맞은 그 상처 회복에 약간 차도가 보이니까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우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울 속에 우길이 있으니까 손책이 거울을 깨뜨리고 야! 뭐 이래. 근데 이 과정에서 뺨에 있는 상처가 펑 터져가지고 얼마 뒤에 이제 죽게 된다. 뭐 그런 게 정사고요. 근데 이제 죽을 때요. 그 원래는 오력에 따르면 손책이 치료를 할때 의원이 100일 동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 손책이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고 그 그냥 내 얼굴이 이와 같은데 아직도 다시 공을 세우고 대업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면서 책상을 치고 화를 내서 이 과정에서 상처가 파열돼서 그날 밤에 죽었다.
뭐,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 같은 부하들한테 내 아우 권위를 보살펴라 하고, 아우한테 뒷일 다 맡기고, 후계자로 정해놓고, 이제 밤에 이제 만 26세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손권이 황제일칭 하면서, 그, 근데 아빠인 손전은 황제로 추존을 하는데, 형인 손책은 장사환 왕으로 추존을 해요. 왕으로 추존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차남이 장남을 제쳤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통성 문제 때문에 황제가 아닌 왕으로 추존하게 되는 뭐,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거는 나중에 그 서진의 황제가 되는 서진의 무제 사마염이 자신의 큰아빠인 사마사를 황제로 추존한 거하고 약간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사마사를 황제로 추존한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사마의의 첫째 아들인 사마사가 그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사의 동생인 사마소가 대를 이었었거든. 그래서 정통성의 문제가 딱히 없었거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래는 황제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권력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후예들이 황제로 추존을 해주는 게 예의였어요. 그, 뭐냐. 나중에 남북조 시대 때그 북제의 황제가 된 고향도 그 자기 그 형제인 고징한테 그, 뭐냐. 세종 문양제라는 묘호를 올려주거든요. 그 고징의 경우는 아들만 6명이나 있었는데도 그리고 이제 그 뭐냐 금나라 황제인 완한 아골타도요 형인 완한 오화송한테 그 강종이라는 그 황제 묘호를 올려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손책만 황제로 추존이 못된 거야. 이상하죠? 뭐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손측의 아들 손소는요. 그 나중에 손권이 그 황제가 된 다음에 오후에 봉해졌다가 상우후로 바뀌어요. 왜냐면 국명 나라 이름이 오잖아. 그러니까 겹쳐서 바꾼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손수의 아들인 손봉이 상우후를 세습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손권의 손자인 그 손권의 친손자인 손호가 그 황제가 되면서 뭐냐 손봉이 황제가 될 거라는 뜬소문이 나는 바람에 주사를 당해요. 근데 이제 손호는 나중에 그렇게 주변 세력들 다 주사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이제 백성들한테 민심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냐, 사마염한테 멸망당하죠? 근데 이제 손책은 실제 정사에서는 전투에서 승률이 100%였어요. 그래서 강동 제패하는데 되게 짧은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이제 소패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손책의 딸이, 그, 나중에 그, 이릉대전에서 유비를 격파하는 육손의 아내가 근데 이제 손책이 원래 육강을 죽이거든요? 근데 이제 호족인 육씨하고 원수와 관계가 됐다가, 좀 나라를 위해서 이 관계를 봉합하려는 약간 정략적인 결혼으로, 육손을 자기 사위로 삼아요. 그래서 육손이 나중에 선대가 원한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과거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손권을 충실히 섬기고 이릉대전에서 유비를 격파를 하고 그 뭐냐 근데 만약에 육손이 계속 그 손씨 집안에 등을 돌렸으면 이릉대전에서 오나라가 이기 졌겠죠. 육손은 유비편을 들었겠지.
그리고 그 육소는 나중에 그 다음에요. 그 뭐냐 위나라의 그 공격까지 물리치고 스타가 돼요. 그래서 원래 손책이 죽을 때 후계자로 그 손권의 또 다른 동생, 그러니까 손권은 둘째고 셋째인 손익이 거론이 되긴 했었는데, 그 손책이 손익은 도저히 지도자감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 뭐냐 내 성질 때문에 내가 명을 재촉했으니 같은 꼴을 반복할 수 없다 하면서 손권한테 물려주게 된 거야. 그래서 사실 손권도 좀 잔인하긴 했는데, 그 형이나 동생이 자기 성격 때문에 명을 좀 재촉해버리니까, 손권은 그래서 그래 나는 성깔 좀 죽이자 해가지고 그 삼국지 오나라 역대 군주 중에서 손권이 제일 오래 살아요. 손권은 얼마나 오래 사냐면요, 나중에 조조도 죽고 유비도 죽는다. 물론 조조나 유비보다는 손권이 어려요. 손권이 훨씬 어린데, 그 손권은요, 그 위나라 황제인 나중에 그 조조의 손자인 조예가 죽을 때까지도 살아있어요. 그 정도야. 자, 그렇고 그 뭐냐 손책은 만 26세로 너무 이른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죠. 쩝쩝. 그래서 손책에 대한 얘기는 이거보다 더 길게 할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20대에 서기 175년에 태어나서 서기 200년 26살에 죽어요. 뭐더 이상의 역사를 만들 수가 없지. 더 이상의 역사를 만들 수가 없으니 뭐 그거는 손책 본인의 팔자니 뭐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끊고 이제 다음 손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손권.